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사용되는 셔틀버스가 특정 후원사 차량으로만 한정돼 광주 지역 버스업계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소금값이 폭락하면서 염전 환경정비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소금 생산업자들이 환경개선 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지 않고도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해양낚시공원이 전국 처음으로 고흥 거금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정시 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오는 23일 1차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광주에서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유대회가 가져다줄 지역경제 특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 버스업계도 그 한 분야인데요. 유대회가 대기업 협찬으로 대회를 치르다 보니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득은 크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시아드 대회 셔틀버스 차량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유대회 기간 동안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아자동차 버스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광주 25개 전세버스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천여 대 버스 가운데 계약서를 충족하는 차량을 찾아봤더니 7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통군이라도 간신히 물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할부에 조금 멋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핸드차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대우차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 죄입니까? 유대회 기간에 필요한 버스는 무려 1200여 대.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 지역에 많지 않아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큰 대회에, 큰 행사에 강주차는 해면당하고 외지차들이 뭐 한 근 많게는 하루에 한 5, 600대가 투입되는 날도 있고요.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기아차와 협찬 관계를 맺어 독점적 권리를 줬고 기아차는 이를 그대로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필요한 수송 차량, 버스, 승합, 승용 차량을 제공해 주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기아차가 저희 대회에서 기아차만 노출하고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해 드렸죠. 대기업에 의존해온 국제 스포츠 대회의 주고받기 관행 속에 지역 경제는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메르스 여파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 영세 상인들에게는 유대회 조직위원회와 기아자동차의 선택이 배려 없는 갑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기념하는 세계 청년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주제로 펼쳐질 세계 청년 축제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공연과 캠핑, 강연 등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강수훈 청년축제 추진단장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가치관에 귀를 기울였다며 세계의 청년들이 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금값이 폭락하면서 염전 환경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염전을 빌려서 소금을 생산한 업자들이 자기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소금 생산에 분주해야 할 염전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닥장판을 뜯어내고 타일을 시공한 뒤 친환경 바닥재를 시설하는 겁니다. 지난달 22일까지 끝났어야 할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염전을 만들기 위한 기간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친환경 바닥재 사용률이 겨우 80%를 넘어서는 등 진도는 지지부진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만 99%에 달할 뿐 나머지는 염전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상황입니다. 또 지금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시정 공고 등 그 행정 조치 후에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100%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염전을 빌려 소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신안군 전체 염전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올 들어 소금값이 20kg 한 포대에 5,2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00원가량 하락해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소금값이 문제입니다. 소금값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사람 들여서 얼른 일도 오고, 일을 하게 되면은 생산 그 중단하고 해야 되는데. 전남 서남의 천일염전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최근 5년간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 중인 염전이 많은 상황이어서 시설 투자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배를 타지 않고도 바다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해양낚시공원이 고흥 거금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해양 펜션까지 갖춰져서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소록도와 다리로 이어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등량만 해역. 다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청정해역에 바다 낚시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지선 모양으로 바다에 설치된 길이 70m의 부장교에서는 70여 명이 동시에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낚시객들은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며 배낚시와 같은 짜릿한 손맛에 빠져듭니다. 주변도 아름답고 이렇게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고기도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할게 참 낚시하기는 좋은 곳이네요. 여기가요. 최고로 좋은 것 같네요. 스트레스 확 풀리고요. 앞으로 자주 와야 되겠구만요. 선상 낚시하는 것처럼 아주 딱 여기서 지금 배 위에서 낚시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주위 경치도 좋고 예, 고기도 가끔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쯤 와서 할 만하네요. 특히 해상 낚시터는 인공어초 투하 해역에 조성돼 강성돔과 광어 등 씨알이 굵은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해상 펜션 5동이 들어서 가족 단위로 숙박을 하면서 밤바다 낚시까지 즐기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금 해양낚시공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해상낚시터로 남해안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레저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해안가에는 황토방 석동과 손으로 고기를 잡는 개메기 체험장까지 갖춰져 어촌 체험까지 즐기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해양낚시공원이 사계절 체류형 테마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여수시가 임란유적 승리길을 복원하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4억 원을 들여 진남관 주변으로 중앙동과 고소동, 종화동 일대 4.4km를 올해 연말까지 이순신과 만나는 외란유적 승전길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지역 역사문화단체와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 승전길과 관련된 현장 안내판과 표지석 설치를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조만간 승전길 조성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가수 홍진영 씨가 2015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박람회 알리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 동안 나주시 삼포면 일원에서 열리며 현재까지 국내외 기관과 단체 220여 곳의 참가가 확정됐습니다.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당국은 전남 지역 유일한 확진자였던 이모 씨가 지난 19일 완치돼서 퇴원했고 이 씨가 사는 보성 마을에서도 잠복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자정을 기해 마을에 대한 격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메르스 청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33명이 오늘 추가로 격리 해제돼 관리 대상자는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 전남 출신인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습니다. 사시 26기인 김현웅 내정자는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 1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부산고검장과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호남 출신 국무위원이 발탁된 건 김 내정자가 다섯 번째고 주요 권력기관 수장에 호남 출신이 기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오늘부터 광주에서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갖고 1차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오늘 저녁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연 뒤 내일 각계각층의 시민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100인 원탁회의를 열어 당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사흘간의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기득권 타파를 위한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당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새치어 10만 마리를 영광 칠산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한때 짝퉁조기로 불리며 헐값에 판매되던 부새는 중국인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올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부새를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전략수산자원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나주지사 전 전력공급팀장 권모 씨 등 전 현직 직원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한전 직원 2명과 뇌물을 준 업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기업인 한전 직원들이 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등 한전 직원들은 전기공사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급에 따라 900여만 원에서 8천여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호남선 고속철에 신형 KTX보다 좌석수가 2배 더 많은 열차가 추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호남 고속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열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좌석수가 931석인 KTX1을 추가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KTX1은 지난 2004년 제작된 구형 열차로 신형인 KTX3000보다 좌석이 500석 정도 더 많아서 추가로 투입되면 열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안전실과 국제교류 담당관을 새로 만드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유대회 지원국은 대회가 끝난 이후 체육지원국으로 바뀌고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준비를 위해 전담과도 만들어집니다. 광주시 조직은 이에 따라 2실 9국 1본부 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광주시는 재난 대응 체계 확립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